거기 앉은 기분인가 보다. 그렇죠. 지금 뭐 흥이 나오는 거예요. 이미 나올 만하다. 와, 이건 인정, 이건 인정할게요. 1년 만에 수익률이 600%.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돌아온 돈이 1억 8천만 원이니까. 와. 그냥 나오는 겁니다, 내장에서부터. 배 아파서 창자가 뒤틀릴 것 같아요, 저 지금. 꼬아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럴 때 진짜 소인배는 그 생각하는 거 알죠? 3억 넣을 걸. 아, 집 팔 걸. 아, 왜 3천만 원밖에 안 넣었지? 심장만 야수인데 마음이 소인배야. 아. 이렇게 카를로스는 비트커넥트 가이라고 불리면서 인생 역전을 합니다. 대체 비트커넥트는 어떤 방법으로 이 투자자의 자산을 불려준 걸까요? 진짜. 그 답은 바로 AI, 인공지능에 있었습니다. AI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면서 생긴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시스템인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자동으로 알아서 수익을 내주는 거죠. 이때 비트커넥트로 돈 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얘기가 종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안타깝게도 카를로스의 인생 상한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비트커넥트가 폰지 사기 의혹을 받게 된 거예요. 폰지 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. 남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죠. 결국 폰지 사기로 간주한 텍사스주 증권위원회가 비트커넥트 영업 중지를 명령합니다. 비트커넥트 설립자는 약 24억 달러, 2조 9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되고 결국 비트커넥트 코인 가격은 80%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. 어이구. 그럼 그 투자한 사람들은? 그야말로 이제 우주 먼지가 되는 거죠. 투더문이 되는 줄 알았는데.